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이입니다. 머리 하나로 모아줄게요. 정수리 숱없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 묶기 전에 빼꼼 넣고 시작하셔도 좋아요. 머리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끝부분 잡아서 묶어주면서 반만 빼줄게요. 묶는 위치에 따라서 번의 크기는 달라지고요. 가운데 살짝만 벌려줄게요. 벌려서 안쪽으로 머리 넣어줄게요. 벌어진 머리는 이렇게 양쪽 머리 모아서 모아주세요. 이제 하나로 모아서 최대한 두피 가까이 잡아서 고무줄로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묶어줄게요. 이제부터 벌려주시면 되고요. 끝부분 잡아서 찢어주듯이 벌려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머리 전체적으로 조금씩 빼서 약간 꾸안꾸 스타일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돼요. 오늘 헤어는 약간 숱없는 머리지만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데일리 헤어로 너무 좋은 방법으로 묶어봤고요.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보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